차트파의 심층 분석.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시가 넘었네요. 오늘 제목 보면서 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문재인 집권 6년 차를 두려워하는 수구 세력들, 수구 적폐들 또는 반통일 세력들. 제가 그렇게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 연임제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 문재인 집권 6년 차를 두려워하는 수구 적폐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평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집권 4년 차 들어오니까 더욱더 보이지 않던 뭐 의료 적폐까지 나타나면서 여기저기서 그냥 문재인 정권을 망하라고 그냥 대놓고 국민의당과 조중동은 문재인 정권 망하라고 하고 그리고 자칭 입진보라고 했던 새끼들도 나서서 본인들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분노와 어떤 문재인 정부를 더욱더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우리 진영은 직결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보여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4년 차인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다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냐? 그들은 끊임없이 노무현을 죽이려고 그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들이 사실 정치적인 타살을 했죠. 그때 조중동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구 적폐들의 직결된 노무현의 공격. 왜 그러면 그들은 노무현을 죽여야만 했을까? 왜 정치적으로 노무현에게 반드시 권력을 뺏으려고 했을까? 가장 중요했던 인식이죠.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노무현 대통령, 즉 친노의 역사 인식이었어요. 그렇죠? 역사 인식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 어떤 역사 인식이 무서웠냐? 한마디로 친노 지금은 친문이지만 친노의 역사 인식은 통일 세력이었어요. 통일 세력. 그런데 대한민국의 70년 동안 주름 잡고 60년 동안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은 어디였죠? 반통일 세력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대통령 그리고 신흥 권위주의를 탑하면서 그 노무현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한 친노 정치 그리고 성공한 노무현 정부가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역사 인식의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통일 세력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우리가 이 분단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걔네들은 분단의 특수를 누렸던 거죠. 참 슬픈 얘기죠. 나라가 분단됐는데 60년 동안 그 분단 특구를 누렸던 대한민국의 정말 반통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의한 대한민국의 기득권화. 이게 가장 그들이 놓치기 싫은 가장 밥그릇이었죠. 그들은 노무현이 당선될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죠. 근데 역사는 또다시 대한민국에게 기운을 줬죠.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을 당선시켰죠. 2002년에. 그러니까 대중에 엄청난 호응이 있었어요. 설마 했죠.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지배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인재를 꺾으면서 광주에 바람을 불러 일으키면서 노사모가 된 사람 노사모를 누가 조직했나? 여기저기서 야 이제는 한번 바꿔보자는 국민들의 열망이었죠. 60년 동안 잠재돼 있던 민중의 폭발이 결국은 노사모와 노무현에게 집중되는 지지층의 대중의 결집이 일어났던 거예요. 결국은 노무현의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권위주의라는, 그 다음에 통일 세력. 그 어떤 대통령이,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님 너무 훌륭하시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누가 봐도 권위주의는 있었죠. 삼김이라는 정치를 하면서 사실상 야당의 총재로 오랫동안 있었지만, 삼김 정치의 핵심은 제왕적인 당권 운영이었어요. 옛날에 청문회 스타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50 청문회 때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당시만은, 요즘은 여러분들 청문회 하면 어때요? 각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하죠. 그때는 어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당 총재가 무슨 중요한 청문회가 있다 그러면 뽑아요. 뽑아서 네가 나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표 자격을 띠고 청문회에 투입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상임위가 아닌 이상, 사보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노무현의 역사 인식이었다. 그 역사 인식은 바로 민족 통일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게 얼마나 반통일 세력들을 볼 때는 무서웠을까.
그 반통일 세력들이 볼 때는 아, 어떻게든지 저 노무현 그리고 친노 패족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무현이 경제 말아먹었다. 노무현이 북한에다가 모든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인 NLL도 포기했다.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응? 사학, 가장 그들의 밑바닥에 있는 종교 사학까지 들고 일어나고 정치 권력, 언론 권력까지, 검찰 권력까지 붙어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들은 왜 그러면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죽여야만 했나? 타협이 없는 정치였어요. 왜? 노무현 대통령이 가는 길이 옳았기 때문에 결국은 친노라는 이 정치 신진 세력이 이 정치 신진 세력이라는 친노가 성공하면 가장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들을 알았죠. 그들에게는 노무현 집권 5년은 기옥 같은 세월이었겠죠. 전혀 로비를 해도 안 되고 타협을 해도 안 되고 어떤 겁을 줘도 안 되고 대놓고 조중동원과 싸운다고 대통령이 선언을 하고 야 여태까지 저런 대통령이 어디 있었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다시는 친노 저 신흥 정치 세력들이 집권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게 대한민국의 반통일 세력들 수구 적폐 세력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명박이 결국은 제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전과 14범의 말 한마디에 그 당시에 되돌아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 지표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은 이제 와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언론이 대한민국 경제 망했다, 망했다라고 365일 떠들고 있으니까 모두가 대한민국 경제가 망했는 줄 알았고 그럼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누구였다? 이명박이라는 전과 14범의 예, 이 도둑놈이 갑자기 정권을 잡은 거예요. 거기에는 이명박에 대한 아, 모두를 잘 살게 해주겠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의 안일한 욕망에 의해서 이명박이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권들이 태어났고 박정희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던 박근혜까지 당선이 되면서 최악의 9년을 맞이했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 여러분들 수구들의 총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렇죠? 수구들의 총공격을 몸으로 받아냈던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그들이 잔인했냐? 웬만한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그런 일이 없었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 억울할 거예요. 그들은 왜 퇴임한 대통령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죽이려고 했냐?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해서 정치적인 큰 거물이 되는 꼴을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조금이라도 무슨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굉장히 본인들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말만 들어도 혐오, 증오, 패족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인 사건이 뭐다? 한명숙 사건 조작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한명숙은 의자가 돈을 받아갖고 한명숙은 구속되느라고요. 왜? 노무현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노무현의 상징적인 여성 총리였던 한명숙마저도 뇌물 사건으로 엮어서 늦는다 그러면 그 어디 가서도 친노라는 노사모라는 말들을 스스로들이 하지 못하게 하고 친노하면 부끄러운 존재를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그런 무서운 음모가 있던 거예요. 왜 그들은 꼭 집어서 한명숙이었을까?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왜 문재인이 아니고 한명숙이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조중동도 저쪽도 문재인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문재인은 그 누구에게도 본인이 정치한다는 얘기를 떠들고 다닌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수구 적폐들의 오판이 거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전혀 정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재인이, 그쵸? 전혀 정치를 할것 같지 않았던 문재인이 결국은 나중에 국민에 의해서 2012년에 불러나온다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친노, 노무현, 노사모,
민중 대중의 노무현 대통령의 향수를 이끌어갈 다음 차기 대선 주자는 바로 한명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명숙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한명숙을 사실상 죽여서 친노라는 뇌물로 엮고 가장 파렴치하게 추접스러운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다 해먹었다. 그 프레임을 작용시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 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할 때 말할 수 없는 슬픔, 말할 수 없는 그 분노가 가슴속에 맺혀 있을 때 한명숙 마정 뇌물 사건으로 검찰에 의해서 구속될 때 많은 사람들은 야 이제 또 민주지형은 큰 위기가 왔구나. 이제는 미디어법 날치기를 하면서 종편이 등장하고 여기저기서 이명박의 세력들과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국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노무현을 보내면서 더 굳건한 반드시 저들에게 정권을 뺏어와야 되겠다는 가장 전투력이 치솟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치솟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들은 다시는 친노라는 말 자체를 떠올리지 않게 노무현을 정치적인 타살을 하고 한명숙을 조작사건으로 구속시키고 가장 부끄러운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친노 그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등장한 게 문재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직도 섬뜩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한다고 뛰어들었으면 한명숙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검찰과 조중동의 작품은 문재인으로 갔을 거예요. 반드시 문재인이 타켓이 됐을 거예요. 근데 문재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정치할 수 있다, 정치를 한다는 생각을 안 해서 결국은 한명숙을 친노 패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정치적 공작으로 한명숙 전 총리를 보낸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들의 오판이 시작된 거죠. 국민의 부름에 그 정치를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노무현을 가장 떠오르게 하는 얘네들은 노무현을 떠올리지 않게 친노를 패적으로 만들라 그랬더니 갑자기 문재인이라는 노무현의 친구가 정치 세력이 된 거야. 너무너무 무서웠고 너무너무 막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2012년부터 국정원을 동원해서까지 대선에 개입했던 거예요. 왜? 5년 동안 노무현을 겪으면서 알았던 것은 그 노무현과 문재인의 가장 무서운 건 역사인식이었던 거예요. 역사인식. 바로 그 역사인식 르콜 민족의 통일세력들이었던 거예요. 통일세력. 그렇죠? 결국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지금 이 현상을 보세요. 친노를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1년차 노무현 대통령 이제는 넘어서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봐도 과거의 친노 노무현을 열광했던 지지자들과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볼 때는 어때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넘어서서 결국은 노무현의 아픔을 가진 많은 국민들이 친문이라는 새로운 정치 조직으로 더 크게 확장되면서 엄청난 사회 대중으로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친노하면 벌벌 떨고 그 두려움 다시는 저들에게 친노와 그 주변들에게는 정권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이 반통일 세력들이 가장 노무현의 정신을 잇는 문재인 정권을 잡았으니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 현상이 벌어지냐. 모든 조중동과 모든 대한민국의 경제지라고 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언론 권력, 검찰 권력. 그렇죠? 검찰 개혁을 왜 언론이 같이 짜고 방해하냐? 검찰의 권력을 믿고 언론이 같이 핑퐁하면서 여태까지 정치 탄압하고 정치권 수사를 하고 다 했잖아요. 언론이 기사 쓰고 저런 새끼들이 고소하면 검찰이 움직이고 검찰과 언론 권력들은 하나의 몸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조직들이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요. 왜 오늘 집권 6년차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력 현상을 보세요.
노무현을 죽이기 위해서 그 주변을 다 죽였죠. 바로 친문이라는 이 실패한 정권으로 만들어야만 저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과 적폐들은요, 친문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제는 대한민국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을 아픔을 가슴에 안고 문재인을 지켜야 된다는 수백만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이제는 보통 사람들까지 노무현을 넘어서고 친문이라는 강성 지지층이 형성되면서 깨지지 않는 이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다시는 친문이라는 말을 떠오르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겠냐. 바로 실패한 정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봐, 친노 패족, 친문 패족으로 만들어. 그래서 친문, 친노와 친문을 가장 연결고리로 힘있게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김경수죠. 그래서 김경수를 사법적으로 저렇게 올가미를 씌워놓고 거기에 조국, 친노 친문을 이을 수 있는 적자들 누가 생각해도 노무현과 문재인을 동시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김경수 오케이죠? 조국 오케이죠? 거기에 한 명이 있었죠. 누구죠? 바로 유시민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유시민을 채널A와 채널A와 검찰이 조작해서 유시민까지만 죽이면 이미 김경수는 기스를 냈고 조국도 심한 상처를 냈고 하나 남은 유시민마저도 본인들이 검찰과 언론이 짜서 이들을 죽이면 영원히 친노 패족과 친문 패권은 없어진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당하는 게 아니야. 선거를 앞두고 왜 유시민이었겠어? 다시는 저들에게 노무현이 겁났고 그 노무현의 정치를 가장 잊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인식이 똑바로 박혀있는 정치 권력이 또다시 정권을 잡으면 얘네들이 가장 추구할 것은 민족의 통일, 바로 민주주의의 꽃인 민주주의 꽃인 공정과 정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얘네들은 평화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왜 당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왜 본보기로 노무현 대통령 때의 비서, 문재인의 어떤 비서, 공통점 김경수부터 치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검찰과 언론이 나서서 조국 장관의 가족마저도 모조리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그러나 조국이 그 공격에 버티면서 왜 여태까지 저런 수백만 역사적으로 단시간에 언론과 검찰이 동시에 공격을 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조국 공석권 없음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조국은 생각 외로 큰 정치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문재인이라는 정권에서 제2인자로서 민정수석을 하고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야 여기서 치지 않으면 조국은 나중에 더 큰 우리에게 적으로 다가오겠다 라고 싶으니까 조국을 수십만 건의 기사와 검찰이 사실상 언론과 짜고 조국 가족을 사실상 살육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몰아붙였죠. 버텼죠. 버틸 줄 몰랐죠. 걔네들 계산에 의하면 조국 네가 지금 우리를 고소하면 안 되는데 이미 조국에 관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라는 게 저들의 심상이었죠. 근데 그 조국이 버틸 수 있고 김경수가 버틸 수 있고 문재인이 버틸 수 있는 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노무현 대통령을 가슴에 안고 있던 많은 분들이 이번엔 지키자. 우리의 사명이다. 이번엔 울지 마주자. 이런 분석을 여러분들 저니까 가능해요. 왜? 친노 친문의 역사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거는 노무현을 가슴에 안고 문재인에게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이런 마음의 공감대가 여러분과 저랑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친문이 힘이 세 보이니까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거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조국이 버티면서 사실상 검찰과 언론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나리오가 사실상 삐그덕거린 거죠. 그때 누구가 봐도 조국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문재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다 알았기 때문에 먼저 이 친문 지지자들이 뭐예요? 감으로 아는 거야. 감으로 아는 거야. 아,
조국은 단순히 검찰 개혁을 위해서 불쏘시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조국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조국을 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조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타겟은 문재인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조국도 소중하지만 조국은 마지막 바리케이트였고 조국이 무너지면 바로 문재인으로 갈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집회 주최자가 누군지도 무대가 보이지도 않아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저들은 깜짝 놀랬죠. 이걸 무슨 현상으로 봐야 되나? 도대체 이건 무슨 현상으로 봐야 되냐? 오늘 방송 제목은 뭐냐? 문재인 6집권 6년차를 두려워하는 수구 세력들. 문재인의 진짜 큰 힘은 뭐다? 성공적인 5년의 집권을 마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고향에 가서 그냥 건강하게 사는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문재인 집권 6년차를 두려워하는 수구 적폐들인 거예요. 문재인은 집권 이후에 사실상 민주 진영에서 쓰러지지 않는 큰 버팀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들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때려도 문재인이 버텨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공작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어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힘들고 외롭고 당내에서 계파 싸움을 하고 여기저기서 문재인 물러나라고 할 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한 분만 살아계셔서도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한마디 떠들어주면 모두가 수긍하고 조용히 할수 있는, 한마디로 민주 진영에 어른이 없었어요. 그 어른을 없애기 위해서 친노를 패족으로 만들고 다시는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꺼내지 못하게 저들은 철저하게 노무현과 친노를 죽이려는 학살 작전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정치를 할것 같지 않았던 문재인이라는 내공이 무지무지한 강한, 아무리 5년간 아무리 때려도 흔들리지 않던 문재인. 산사태가 나고 태산이 움직일지언정 문재인은 변함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공포를 느낀 거죠. 그럼 문재인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양산에 가서 다시 민주 진영의 큰 버팀목이 된다 그러면 그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집권 4년차가 들어서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적폐들이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값 날렸다, 문재인 정권이 뭐 잘못했다, 문재인 정권이 뭐 잘못했다. 그들은 다시는 친문이라는 말 자체를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거죠. 추미애를 공격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을 공격하고 각 문재인 정부를 와해시키고 그다음에 민주당 안에서의 분란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추미애를 공격했더니 과거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이미 친노를 넘어선 지지층의 스펙트럼이 확장되면서 이제는 보통 사람들이 친노, 친문을 이 대를 잇는, 친노는 몰라도 친문은 아는 세력이 생긴 거야. 그렇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과거에는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고 노사모하면 정치적인 세력의 집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친노를 몰라. 친노를 모르는데 친문은 알아. 노무현 대통령에 관해서는 자기가 그 당시엔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노무현의 대통령에 관해서는 향수가 없는데 문재인은 너무 좋은 거야. 문재인이 너무 좋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일반 보통들이 돼버린 거야. 점점점 확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을 때리면 때릴수록 어때요? 추미애를 때리면 우리가 추미애다 그래버려요. 조국을 죽이려고 그랬더니 우리가 조국이다 그러면서 맞서 싸우는 거야. 과거에는 정치를 바라봤던 시민들이 이제는 정치권에 사실상 방패막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말이지. 과거에는 조중동이나 수구 적폐 세력들은 정치인들과만 싸우면 됐거든. 지금 어때요? 국민과 싸우게 되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과거에는 조중동이 계속 민주당 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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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노무현을 때리고 그 주변을 때리고 하면 조중동이 하도 공격하니까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나고 하면 조중동은 쉬워. 네, 우리가 누구를 찍으면 니넨 간다 라고 하면서 정치인들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에 부딪혀갖고 싸우면 끝이었던 거야. 지금 어때요? 국민과 싸우려니까 힘든 거지. 안 되는 거야.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조국과 그의 가족들을 털었더니 갑자기 국민들이 전면에 나서서 우리가 조국이다 그래. 그럼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사람들과 전면전, 국민과 전면전을 조중동이 치를 수 있나? 없지요. 어? 그때 그래서 작년 서초동 촛불이 한창 벌일 때 조선의 무슨 세븐이라는 프로에서 개국본을 깐 거야. 저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깠더니 더 기름을 부어갖고 엄청난 사람들이 나온 거죠. 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민주진영이 즉 집권 4년차에 180석인데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와야 돼요. 여기저기서 분당한다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여기저기서 각 계파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왜 안 나올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지층이 견고하고 지지층이 전혀 흔들리지 않으니까 과거 같으면 어때? 조중동이 적당히 때려주면 지지층이 분란되고 지지층이 싸우고 자기네끼리 흐트러지고 그러다 보면 정치에서 자기네들 패거리끼리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집권 여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적당한 선긋기 하면서 다른 정치 세력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가죠. 더불어민주당 보세요. 왜 이 싸움은 안 되냐? 더불어민주당이 2014년? 2014년 사정치 민주연합에서 2015년인가? 당명 바꾼 후에 5년 동안 그 어떤 흔들림 없이 당이 똘똘 뭉쳐서 오고 있죠. 왜 그래? 지지자들 때문이야. 미래 권력이라는 것은 현재의 지지층에게 마음을 얻어야지 자기가 미래 권력을 잡을 수 있죠. 이낙연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김경수가 됐든 그 누가 됐든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대중의 인기가 있어야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건데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이야. 친문이야. 어떻게 비판을 해? 문재인이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지지층을 확고히 아직도 잡고 있는데 그 대통령과 등지고 나서 어떻게 자기가 미래 권력을 지을 수가 있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문재인을 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은 바로 여러분들의 지지층과 단결된 하나의 힘에 과거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그 마음의 상처 이제는 반드시 지킨다는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오래된 조직 플러스 노무현은 모르지만 문재인은 너무 좋더라. 왜? 박근혜에게 실망이 하면서 정치를 잘 몰랐는데 박근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돌아섰던 사실상 중도 보수였던 사람들이 야 박근혜와 비교조차가 안 되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보면서 야 이 민주정권이 훨씬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새로운 신흥 친문 세력들 아마 여기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두 종류예요. 노무현 저 같은 경우야 노무현을 가슴에 안고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꼭 지켜야 된다는 우리의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중의 운동을 하고 저 적폐들과 와서 싸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사실상 조국이 당하면서 아니면 세월호 참사가 터질 때 야 이건 좀 세상이 잘못된 거 아니냐 정치 인문들이 대부분 요즘 보면 좀 광우병 때 그 촛불 들었던 사람들은 오래됐던 사실상 노사모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광우병 촛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만들어 것들은 대한민국 사건 중에 충격적인 게 바로 세월호 참사였어요. 세월호 참사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는데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저 집권 세력에 대한 무능의 심판이 바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었던 야 쟤네에게는 다시는 정권 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친문 세력. 그 이후에 조국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로운 개혁이 뭔가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문재인을 지킨다라는 그 세력들 중에 바로 작년 조국 장관이 당할 때 이거 뭐지? 하면서 발만 정치의 한 발짝 뒤에 물러서 있던 분들 그쵸? 정치의 한 발짝 뒤에 물러서 있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분들이 새로운 친문 세력에 가세하면서 엄청난 친문 스펙트럼이 커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엄청난 친문 스펙트럼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 모든 것들 제가 얘기하는 문재인 집권 6년차를 두려워하는 수구 적폐들은요 바로 반통일 세력들이고 대한민국의 독재 권력의 후예들입니다. 상상만 해봐요. 저는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 얘기할게요.
저도 물론 문재인 대통령 저런 국정 운영하는 거 하루라도 더 보고 싶은 사람이죠. 허나 문재인의 진짜 큰 힘과 위력은 친노를 넘어선 이제는 친문 정치의 시대를 열고 그런 친문 정치의 민주 진영의 큰 어른으로서 성공한 대통령이 저쪽엔 모두가 살아있는 인간들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저들이 정권 잡은 인간들 중에서 성공한 대통령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부끄러운 대통령이죠. 그러나 성공한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의 큰 어른으로서 문재인이라는 존재만으로도 문재인의 숨만 쉬어도 문재인이 살아있는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정의가 넘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집권 6년 차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이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그들은 조중동은 현 집권 권력자보다는 문재인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문재인이 지금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가 가장 궁금한 게 조중동과 대한민국의 반통의 세력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도 망한 정권, 실패한 정권으로 만들어야만 다시는 문재인이라는 친노 친문을 패적으로 만들라는 게 현재 대한민국 언론, 검찰,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총체적인 집권 적폐들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60년 동안 그들이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 권력, 모든 것들을 인맥, 모든 이 카르텔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 수많은 강한 카르텔이 정권과 부딪혔을 때는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있었어요. 권력만 잡고 있지 대통령으로서 할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권력, 검찰 권력 할것 없이 그냥 정권을 들이받으면 자기네들이 적어도 이길 수 있었다고요. 여론을 조작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이제는 국회도 민주진영이 장악하고 지방 권력도 민주진영이 장악하고 행정부 권력,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민주진영이 어느 정도 잡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청나게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다? 야. 이 정권 쓰러뜨리지 않으면 다시는 자네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을 실패한 대통령, 친노 친문의 패적으로 만들어야. 그래서 어디 가서도 친문, 대깨문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 지지자들을 뭐라 그러죠? 깎아내리고. 근데 여러분들이랑 저랑 어때요? 대깨문, 대깨문, 친문, 극성. 친문이 왜? 대깨문? 야,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하지. 뭐 대가리만 깨져도 진지해? 지지해? 다른 거가 깨져도 지지하지. 당당한 국민들이니까 얘네들은 과거에는 정치 권력과 모든 적폐들이 싸우면 지네가 이겼어요. 근데 이제는 국민과 싸워야 돼. 과거 같으면 국민과 싸울 때 어땠어요? 총칼 동원해 갖고 학살을 했죠. 그쵸? 민주화를 요구하고 저들의 부패를 우리가 떠들면. 이제는 그들이 우리가 정치 권력 잡고 있는데 지네가 우리를 총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2016년 탄핵 촛불 때 조현천이 기무사령관이 그냥 계엄령 선포랑 진압 작전을 한게 아니에요. 쟤네들은 자기네들이 안 되면 총과 칼로 민중을 죽였던 그 나쁜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응? 제가 오늘 정말 우리 이 조중동은요, 아직도 자기네들은 70년대에 갇혀 있어요. 조중동, 니콜, 박근혜. 얘네들이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시민의식이 성장할 때,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은요, 아직도 19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언론이 이 정도 조작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기겠지. 아니죠. 천만의 말씀이죠. 이제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조중동이 제목만 봐도 조선일보네. 국민과 싸우는 싸움은 여러분들, 아무리 언론 권력이 힘이 세고, 아무리 검찰 권력이 힘이 세도, 국민과 싸움은 왜? 국민이라는 보이지 않는 대다수와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표는 문재인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재인을 실패한 정권으로 만들어서, 다시는 친노 친문을 그 누구도 떠올리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지상의 목표인데 돌아가는 걸 보니 문재인 집권 4년 차이고 내년 5월이면 5년 차인데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가 넘고 아무리 때려도 흔들리지 않고 작년 조국 사태 때 검찰과 언론이 사실상 최고의 공격을 퍼부었는데 총선에서 대패를 해버렸죠.
시민의식의 성장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70년대, 80년대식의 조장, 날조, 적당히 던지면 지금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인데 아직도 우리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죠. 니들은 우리가 주는 정보, 과거의 언론 권력은 어땠어요? 우리는 최고의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사를 쓰면 이게 조작됐는지 안 조작됐는지 니들은 그런 걸 검토하지 말고 그냥 이 기사가 맞는 거니까 너희들은 읽어. 이게 과거 민중을 개돼지로 만드는 오공때 써먹었던 방법이죠. 요즘은 어때요? 기사 제목만 봐도 시민들이 팩트체크를 하고, 그렇죠? 팩트체크를 국민들이 하니 정치권에서 오히려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댓글을 보고 오히려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이 부딪히고 오만함 속에 발전하지 않는 수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었고 우리는 끊임없이 진일보였고 끊임없이 전진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 자랑스러운 친문 대깨문이 된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저 친노 친문이라고 하면 조중동이 맨날 문빠들의 문재인을 잡아먹는 문빠들의 한계라고 하면서 자꾸 문빠 하면서 비하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린 문빠가 아니라 정상적인 민주 시민들이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 문빠 맞잖아. 당당하게 문빠는 문빠라고 외치고 그러면 여기서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문재인을 대신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나? 어? 도대체 문재인이 뭘 잘못한다고 문재인을 어? 어디 듣보잡 어? 기발 샌년이 아니 저도 기발 뭐 그런 애들이 문재인을 욕을 하고 적어도 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새끼들이 욕을 할 때 어? 그게 정당하고 그게 국민들에게 와닿는 거야. 어? 기생충 박사 무슨 서민? 정의당 출신 진천박? 진중권? 기가 차죠. 자격이 되는 새끼들이 문재인을 비판하면 적어도 문재인을 비판하려면 그 외에 살아온 일생을 보면서 응? 문재인의 살아온 일생에서 얼마나 옥의 태가 없으면 양산에 있는 처마가 삐져나왔다. 하여튼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이제 한 1년 내년 5월 한 1년 7개월 남았죠. 예. 아쉬워하지 마셔라. 진짜 문재인의 힘은 퇴임 후 집권 6년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가장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민주주의의 큰 산이 생기고 민주주의의 큰 버팀목이 생길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현재의 집권 세력이 마음에 안 들 때 문재인을 바라봤을 때 문재인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그 메시지에 의해서 현 집권 세력들이 잘못 가는 길도 똑바로 갈 수 있을 때 얼마나 이런 큰 슬퍼하지 마셔라. 문재인에게 또다시 4년 더 해달라는 우스갯소리도 하지 마셔라. 그보다 더 큰 문재인의 집권 6년차는 민주세력이 영구 집권할 수 있는 민주세력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잣이라는 정당이 제1야당에서 없어지는 날까지는 우리가 집권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저의 꿈은 제발 투표할 때 한번 고민해보는 것이다. 정말 그날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권 20년만 해도요 이미 저들이 가장 믿고 있었던 6.25 전쟁 세대 그분들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죠? 20년, 30년만 집권해도 제발 이제는 정상적인 민주당, 진보와 보수가 아닌 나라를 사랑하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 더 나라를 팔아먹고 그 팔아먹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싸우는 어떤 민족주의자들과 이 반민족주의자들의 역사전쟁이 아닌 진짜 누가 더 나라를 사랑하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냐 이런 정치 문화를 볼 수 있는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시죠. 문재인의 집권 5년은 대한민국 100년을 여는 시작이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머리가 깨지든 다른 데가 깨지든 이빨이 깨지든 뭘 깨지든 100년을 위한
시초는 문재인 정권의 5년이었고, 그쵸? 우리 저 적폐들의 소탕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6년차부터 시작된다. 한반도 종전으로부터. 그게 문재인의 운명이고 사명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 세력들, 통일을 막는 반통일 세력들이 가장 아파하는 종전선언, 드디어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순간, 이제는 민족이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 이질성이 아닌 동질성을 회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민간이 교류되고, 이제는 종북 프레임이 먹히지 않고, 빨갱이가 먹히지 않고, 북한에서는 이제는 반동분자라는 말이 섞이지 않는 남과 북의 잘못된 민족의 상잔의 역사, 아픈 역사들도 치유가 되는 것이다. 이제는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됐지만, 나라의 통일은 우리 주권 국민들이 이제는 스스로가 일궈야 된다. 분단을 외세에 의해서 민족이 이렇게 70년, 반만 년을 같이 살고, 70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는 다른 나라가 돼버린 저런 북한이지만, 이제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체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지지하고 반드시 우리는 문재인 집권 6년차의 시대를 만끽하는 국민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하루하루가 가는 게 되게 슬펐던 것보다 이제는 그큰짐 놓아드리고 이제는 편안하게 책도 읽으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시민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마지막 인생을 민주진영의 큰 어른으로 남는 그런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정말 눈물 나고 기쁘고 뭔가 듬직하잖아. 문재인이 있는 존재가 얼마나 두렵겠어. 그쵸? 그냥 문재인 정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이 성공은 결국은 민주주의의 큰 산이 되는 거고, 저쪽에는 집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간들, 제가 쥐새끼, 제가 닭입니다. 제가 쥐새끼입니다. 한 쥐새끼, 닭, 살인마, 물태우. 별명들도 다 더러워. 한 새끼는 물태우, 한 새끼는 전살인마, 한 새끼는 쥐새끼, 한 새끼는 당년. 무슨 선거만 찾아오면 전직 대통령 찾아갈 데가 어딨어요. 우리는 모든 민주주의 앞으로 대권 후보들은 양산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문재인을 만나고, 문재인, 정치가 이제는 국민들 눈높이에 한 발짝 더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마디 해주고, 이런 굉장한 버팀목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 기분 좋게 끝까지 응원하고, 집권 6년 차에도 우리는 대깨문이다. 집권 6년 차가 어딨어? 끝까지 가는 거야, 우리는, 친문은. 친문은 영원한 정치적 세력이야. 뭐, 누가 대통령이 된다 그래도 우리는 그냥 친문이야. 후계 대통령도 친문이 만드는 거야. 안 그래요? 문재인이 어딜 쳐다보냐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이 정해지는 거야. 무슨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그 다음 대통령이 돼? 지지층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대한민국의 주류 시민사회는 친문인 거야. 대깨문이야. 대깨문은 영광이야. 친문은 자랑이야. 아무리 깎아내리고 비하하려 그래도 뭐가 쪽팔려? 우리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창피한가? 자랑스러운데요? 창피한 거 없는 거야. 네, 어쨌든, 네. 저는 제 일생에서 늘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들은 문재인을 비판하고, 문재인을 비하하고, 하지만, 나중에 역사책은 문재인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지지 세력, 그 정권을 지켰던 여러분들이 역사의 한 줄기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깨문, 친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